몽골의 학생들이 YTN 사이언스와 유네스코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. 몽골 후레대학 부설 초중고교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머물며 한국의 문화와 첨단 과학기술을 체험할 예정입니다. 심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N서울타워 전망대. 몽골 학생들에겐 망원경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. 도심을 배경으로 다양한 자세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어린이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. 몽골 학생들의 한국 방문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과학 문화를 알리는 K-사이언스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. 몽골 학생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과 과학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. 특히 지난해부터 몽골에서 YTN 사이언스의 콘텐츠가 방송되고 이를 시청한 학생들인 만큼 방송국 견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학생들은 방송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돌아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대구 과학관과 포스코, 대전 국립중앙과학관과 엑스포 등을 방문해 다양한 과학 문화를 체험합니다. YTN 사이언스 신재윤입니다.